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4만 9천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조세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자꾸 올려나가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으로 기인해서 여기 저점을 자꾸 높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또 저점을 더 높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평선 다 돌려냈고요. 자, 제가 5분봉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 중에서도 21선은 매매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30분봉에 21선은 제가 가장 중요시 또 여기거든요. 그러면 21선 30분봉에 21선 위에 있다면, 물론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61선에 저항이 있으니까 쉽게 못 뚫고 있는데, 만약에 뚫는다면 또 43달러 정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지금 혼조세이기 때문에, 이거 잘 지키는 듯 해도 만약에 툭 깨면 또 밑으로 빠지면 더 벌어놓은 거 더해내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자, 전또 내일 8시에,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닥터 KTV 구독 안 하셨다면요, 구독하시면 실시간 매매했던 거다 올라와 있고, 뭐또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수익 보고, 여러분들 도움될 만한 자료 많으니까요, 시청 한번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 오픈할 때 여러분들께 알림 가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